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의 훈 그리고 네, 몽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타이밍에 맞게 적절하게 이제 바로 출시된 출시된 제품 리뷰 중에 타이밍이 제일 빨랐어요. 그죠? 그쵸? 어저께 사실 출시가 됐으니까 국내. 네, 출시가 됐고 뭐 네. 저도 이제 터프화를 리뷰할 때 네, 뭐 사전에 네. 저희 둘이 이야기를 해서 네. 아마 리뷰를 하게 될 것 같아. 이번에 같이 해보면 좋지 않겠느냐. 네. 축구 리뷰는 같이 해본 적이 없잖아요. 같이를 한 적이 오래됐죠. 예전에 아예 없진 않은데 지금 뭐 질문하고 뭐 답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화면에 같이 들어도 처음이어서. 네, 그렇기도 하고.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만큼 또 분량은 늘어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 축구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나온 TM4가 어떤 그러니까 뭐 장단점을 가졌는지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해 본 점과 뭐 이전 세대 제품들 그리고 이제 다른 제품들하고 또 비교해서 이 제품들이 저희가 보는 이제 시각이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축구화의 전천후 같은 뭐 그러니까 점수로는 매길 수 없지만 네.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 예정이라 그래서 이 새롭게 나온 말 그대로 기대하던 TM4A 제품이고요. 이제 HG 제품 하드그라운드 네, 일본에 나오는 네. 제품이고요. 말 그대로 FG 제품 해서 천연그라운드에 나온 두 가지 제품을 같이 준비를 했고요. 흰색이 60 사이즈 그리고 까만색이 65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별로의 약간 좀 차이감을 느끼기 위해서 왜냐면 제가 65 사이즈고 원래 몽커님이 나이키 60을 신으시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사이즈를 주문을 해봤고요. 이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눌 건데 자 8이 나왔어요. 디자인 컨셉은 어떠셨어요? 왜냐면 기본적인 에이지 어떤 드리기 전에 네 나이키 축구화가 나오면 분량 뽑기가 좋아요. 아주 왜냐면 네.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할 말이 그렇게 많이 네, 생기세요? 네. 할 말이 나이키 축구화를 보면 저희 그 영상 리뷰 영상 축구화 리뷰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단일 아이템으로 가장 많은 언급을 했던 게 팬텀 베넘이나 이런 제품들이잖아요. 거기 무슨 3D 텍스처니 뭐 온갖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나게 깠잖아요. 그러니까 효과가 없다 뭐 이건 불필요하다라든지 막 그런 것들. 그렇죠. 저희가 느끼는 바를 네. 다른 데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본코님도 네. 말 그대로 이제 이거는 그냥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이슈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걸로 리뷰, 이야기를 했던 거죠. 리뷰를 하는 입장에서 네. 그것도 축구화를 뭐 1, 2년 보한 것도 아니고 몇십 년씩 보면서 이제 이런 제품들이 나오면 뭐 많이 들어오죠. 눈에 들어오는 게 많고 그럴 네, 수밖에. 그다음에 저희가 또 비교적 최근에는 최신 제품들 뭐 여러 브랜드의 최신 제품들을 다 리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즉각적으로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영상을 안 찍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냥 나오면 나왔나 보다 하고 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유튜브 영상을 리뷰를 하는 걸 하고 있고 리뷰를 그다음에 신제품 나오면 거의 대부분은 다 리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죠. 장단점을 보고 네. 비교를 할 수 있기 그거를 때문에. 그냥 개인 수집으로 갖고 그냥 차보고 한번 신어보고 그냥 처박아 놓거나 아니면 수집품으로 넣는 경우랑 제품을 세세히 뜯어보면서 비교를 하면서 보기 시작을 하면 달라 보이죠. 달라 보이고 더 많은 것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그런 관점에서 나이키는 분량을 무한대로 뽑을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 제품을 지금 받아서 실착 리뷰는 아닙니다. 실착 리뷰는 아니고 뭐 우리 후님하고 이 잘 때 대부분 이제 구조적인 문제들 축구화에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아마 오늘 리뷰는 집중이 될 것이고 그게 실착 리뷰가 가능할지는 요거는 후님이 이 축구화를 구입을 해야지 돈이 내고 아 저는 지금 고민 중입니다. 네. 그렇게 다루라듯이 이야기하시면 제가 사서 실어봐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러면 아마 실제 리뷰가 가능하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는 우선 총체적인 느낌으로는 구입 글쎄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예, 우선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딱 축구화를 처음에 나왔을 때는 결국엔 이 다이아몬드 텍스처 네 이게 이제 가장 사람들이 눈길을 끌었던 부분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네. 뭐 다른 리뷰에서 네. 보여줬겠지만 외형적으로 가장 큰 많이 보였던 걸 네. 언급을 하자면 네. 네. 7시리즈에서는 이제 뼈대 자체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네. 스티칭을 없애고 바느질을 없애고 네. 와이어를 이렇게 뼈대 모양처럼 만들어서 네. 내장을 했다면 네. 이번 A 시리즈에서는
그 와이어 내장한 뼈대 구성체 아예 없습니다. 네. 근데 사실 플라이니트가 겉면에 돌출형이었는데 지금은 내장으로 들어가 있죠. 여기는 이제 인조가죽이니까 그냥.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달라졌다고. 그래서 이 세븐 같은 경우는 뒤에 보시는 부분들 실제 플라이니트를 두껍게 가공하고 안에 내장재를 해서 네. 이 부분을 무게를 줄이는 플라이니트 썼다는 걸 확연히 보일 수 있는데 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A 시리즈 같은 경우는 네. 이 말 뒤쪽 힐 카운터 여기 재봉 스티칭이 되어 있는 부분부터는 전부 다 인조 피혁을 쓰고 네. 안에 플라이니트를 이제 두 개를 가볍게 하고 네, 가볍게 네. 해서 부드럽게 플라이니트를 쓴 점이 일단은 외형적으로 다른 거고 이 안에도 다양한 텍스처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모양 빼놓고는 저희가 뭐 보시는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없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드리는 게 웃긴 본격적으로는 까볼까요? 그 여기 지금 캥거루 가죽이 사용이 되어 있죠. 여기가 전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캥거루 가죽이 전체가 사용되어 있고 여기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가죽이. 그러니까 이전에도 동일한 캥거루 가죽이라도 캥거루 가죽 뒷면에 그 안감의 패딩에 어떤 가공을 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어떤 텐션을 주느냐에 따라서 이 축구화의 가죽의 느낌이 달라지는데 우선 이 그 팔은 굉장히 여기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너무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서 이게 그 저희가 푸마킹 했었죠 최근에. 네, 플래티넘 모델 했었었는데 거의 그거 유사할 정도예요. 다만 무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늬가 신기할 수는 있어요. 저도 이걸 나왔을 때 캥거루 가죽을 어떻게 저렇게 엠보싱을 집어넣어서 굴곡을 줬지 그랬는데 사실 가능은 하죠. 그러니까 열로서 이 저기 무늬를 찍어내는 거는 오랜 그 저 가죽의 가공 그 방법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는 아니고 실제로 또 이거 신으면 이 다이아몬드 구조가 생각보다 도드라지는 않아요. 이렇게 보시실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뒷면에서 이렇게 힘을 주면 없어지죠 거의. 그렇죠.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런 것들 때문에 네. 뭐 이 구조 다이아몬드 구조라는 것 자체가 네. 공에 뭐 말 그대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무런 거 없어요. 네,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캥거루 가죽이고요. 이거는 그냥 심심하니까 이게 왜냐면 이게 원피스거든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원피스로 하나의 피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그냥 주면 여기가 밋밋해지죠.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네. 나이키 스타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반대로 우물쭈름 네. 제기하듯이 여기가 밋밋해지는 상태로 완전히 밋밋해져요. 그러니까 뭐 퓨마 이전 채널 그러니까 뭐 네. 영상을 보신 분들은 퓨처럼 네. 그렇게 밋밋한 가죽이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 푸마 플래티늄은 중간에 푸마 전통적인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어서 그나마 좀 나은데 나는데 이걸로 들어가 이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안 넣었으면 정말 밋밋한 예전에 그 이탈리아 축구화 중에 A라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 구스타 포이엣이라고 토트넘 선수가 사용을 했던 제품인데 그런 축구와 A라인 같은 거를 사면 이제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A만 들어가 있고 그냥 통가죽처럼 되어 있는데 마그네티코나 플래티늄에서 보는 거랑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무늬를 둔 것뿐이에요. 첫 번째 어퍼에서는 대신에 정말 슈퍼 소프트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서 이 제품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슈퍼 소프트 프리미엄 캥거루인데 캥거루 가죽은 뭐 프리미엄이다 아니다 할 떠나서 어쨌든 이 부분을 부드럽게 가공했다는 거 이거랑 이거랑도 어떤 거든지 캥거루 가죽은 다 부드럽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제 비로소 나이키가 전족부 쪽에 가죽에 텐션을 주는 거 그러니까 발볼을 지나치게 압박을 하거나 하는 그래서 발볼이 좁다고 느끼거나 뭐 하는 부분들도 사실 캥거루 가죽 그 가공을 부드럽게 하거나 여기에 볼을 약간 더 여유있게 주면 굉장히 부드러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나이키가 그걸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7까지도 굉장히 중족부가 타이트해서 어떻게 했죠? 이거 샀다가? 저는 이거 팔았어요. 네. 근데 중족부 문제가 있어요. 아니라 네. 뒤꿈치 쪽에 문제가 좀 커서 네. 락다운 핏이 왜냐면 이거와 이거 디자인 컨셉은 좀 잠깐 짚고 나가면 네. 너무 다르기 다르죠. 다른데 실제 다르지는 않고요. 여기에 지금 캥거루 가죽도 여기도 원피스예요. 그거는 그죠? 원피스고 다만 여기에 있는 밴드도 똑같은데 여기도 밴드잖아요. 네. 여기도 밴드고 여기도 밴드인데 여기 밴드는 메쉬로 되어 있고 여기 밴드는 메쉬가 아니에요. 플라이니트라고 되어 있는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네 이거는 플라이니트와 동시에 밴드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두 겹으로 플라이니트 안쪽이 그러니까 들어가 있는 거 이게 한 겹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맞는데 네. 좀 디테일을 말씀드리자면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니트 자체를 내장 안감처럼 사용을 해서 네. 이, 그러니까 높이의 가죽과 네, 니트를 네. 합쳐가지고 일체형이에요. 네. 근데 저희가 이게 이야기하면서 좀 이거 축구가 엉뚱하다고 이번 나온 나이키 느꼈던 게 쿼드핏이 있고
또 이게 나이 플라이니 피 터널이라고 해서 또 네. 있고 네. 그 위에 피가 있는 3중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 네. 축구화가. 근데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거랑 완전 디자인 컨셉도 다르고 착용시 약간의 느낌도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형은 좋은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매장 가서 신어보시면 나이키 매장에 다 제품이 출시가 됐으니까 가서 신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보다 훨씬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와이어가 들어가고 네. 니트가 들어가고 그 앞 모델도 있었죠? 네네네. 여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스켈레톤이 네, 네. 여기 스켈레톤 구조가 쓰이면서 여기가 텐션이 지나치게 주어져서 발볼이 타이트하게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왜냐면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네, 스티치 대신에 이걸 썼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게 없어져서 여기가 편해졌어요. 신고 벗는 거는 편해졌기 때문에 이 축구화는 훨씬 더 발은 편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네. TM4 이전 뭐 2, 3세대, 4세대 전 시리즈보다 해서 어느 TM4보다 훨씬 부드럽고요. 네, 부드러워졌어요. 나이키 네. 지금 최근 나온 축구화 중에서는 말씀하신 것 슈퍼 소프트라는 게 가장 적합한 가장 제가 가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봤던 나이키 축구화 중에서 가장 여기에 가죽이 부드럽게 적용이 된 모델 같아요. 저는 TM4 프리미어 94, 95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맞네. 그 전에 두꺼운 가죽들이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를 다 알고는 있는데 이 정도로 지금 부드럽게 만든 가죽은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이 엘리트 버전으로 나왔을 당시에도 가죽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이제 여기는 그 하드 플레이트 때문에 사실은 이 축구화가 부드럽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그렇죠. 여기에도 와이어가 들어가 있고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딱딱한 와이어들이 들어가 있거나 좁게 스티칭을 해서 발을 넣으면 발이 볼이 좁기 때문에 이 가죽의 소프트함을 느끼기가 힘들죠. 진짜 구조 자체가 짱짱하게 그냥 지지시키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축구화는 완전히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착용감이 편해졌겠죠. 뭐 그거는 항상 저희 말씀드리거든. 천연 가죽이다. 예, 두꺼우면 불편하고 예, 얇으면 부드러울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터치감 뭐 그다음에 뭐 미국 같은 데서는 이 축구 소개할 때 사카다카인가 네. 이게 그 레더 삭스라고 부를 정도예요. 가죽 양말?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기까지 표현을 하고 있고 터치, 컴포트, 핏 세 가지를 다 잡았다. 예, 잡았어요. 예, 좀 저도 느끼는데 네. 나이키의 일관성은 보이네요. 네. 삭스핏 자체라는 그런 축구화에 대한 네. 어느 정도의 네. 그 일관성에 대한 디자인 컨셉을 네. 근데 이런 말씀드리면 나이키 축구화 좋아하시는 분은 약간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이 축구화를 구조적으로 뜯어보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대학을 갓 졸업한 대학생이 네. 네? 나이키 갓 입사해서 축구화 개발하라고 던진 프로젝트를 가지고 만든 축구화 같아요. 뭐 좀 이런 계약 네. 교수님이 네. 축구 하나 만들어 와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스포츠 산업에 일하는 애인데 네. 그 친구한테 야 너 과제 하나 줄 테니까 새로운 축구에 대한 걸 한번 만들어 와봐. 그 과제물 제출한 것 같아요. 왜 그런 느낌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그게 궁금해요. 되게 지금 제가 요 앞 영상들에서도 계속 만든 현대 축구화 트렌드의 가장 지금 핵심적인 건 뭐냐면 핏감이에요. 핏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발에 잘 맞다 이런 걸 보다 어쨌든 발을 최대한 감싸는 형태. 그러니까 축구화의 기능을 살리는 예, 발에 그러니까, 최적화돼. 예. 공과 발에 다른 공간이 생기지 않는 거.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그 빈 공간들이 없어야만 공과 발의 직접적인 밀착감이 높아진다고 보는 거죠. 터치감이. 그래서 여기서 제가 덧붙여서 네. 좀 말씀드릴 게 실제 매장에 팔 때도 네. 그러니까 축구화를 선택하는데 이게 좀 설명이 어렵지만 발에 완전히 딱 맞게 하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네. 그렇게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아니요. 근데 저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저희 영상에 댓글 다시는 분한테 제가 댓글 달아드릴 때 네. 이 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즈 5mm 올라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예요. 그럼 그 축구화를 안 신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그게 베스트죠. 네, 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그 생각이거든요. 네. 발에 맞춰서 나에만 축구화를 사시면 그게 베스트예요. 네, 네. 근데 실제로 많은 브랜드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뭐 저희도 실패를 하고 여러 개 시도하시면서 최근에는 아식스에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고 아 엑스플라이는 뭐 환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흑자하실 네. 줄도 몰랐어요. 지금 뭐 의외로 제가 리뷰를 하면서 그 축구화를 결국 사서 지금 신는데 완전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시착 레비가 섞여 있는 거긴 한데 네. 왜냐면 그전에 되게 회의적으로 정말 많이 썼어요. 아, 물론 네. 굉장히 그건 그 그림상으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아 이게 뭐지? 이니에스타 이런 걸 신어 그랬는데 이게 축구화야 라고까지 할 정도로 네. 진짜 아 이니에스타 왜 신는지 알겠어요. 와 돌변한다 사람이 진짜 네. 약간
왜 아마추어 느낌이 나냐 이 축구화 제작에 있어서. 네, 맞아요. 그 이야기를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에 밀착시키는 거는 제가 엑스플라이라든지 이런 축구화를 신어보면 확 미즈노 모렐리아 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을 타이트하게 좋으면 끈으로 충분해요. 끈을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최근에 축구화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가죽 양을 작게 사용해서 이 부분이 넓다고요. 신으면 실제로 예전에는 그렇죠. 요렇게 예전엔 정말 요정도 좁게 나왔다가 그렇죠, 그렇죠. 제가 엑스플라이 같은 걸 신으면 발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그거는 맞는 말씀인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벌어져 있는 만큼 이제 가죽 이 신발을 당겨서 발과 밀착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고 그런 거렇죠. 그 다음에 이런 메시라든지 이렇게 인위적으로 압박을 하는 소재가 들어가게 되면 네. 제가 축구화를 신었을 때 텐션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왜냐면 1차적인 텐션이 여기에서 강해지기 때문에 발에 개입하는 요소가 많아지기 때문에 많아지기도 하고 여기 자체가 압박감을 갖고 있잖아요. 네. 벗겨지지 않도록.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여기에 지금 밴드가 있어서 이미 좁게 해서 벗겨지지 않도록 발을 조아주죠. 그러니까 그거 플라이 미트 축구화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라이 축구화들은 그게 맞아요. 예, 예. 니트의 컨셉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니트 때문에 그 컨셉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게 되면 제가 인위로 그 텐션을 조절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미 꽉 끼는데 예, 거기 꽉 하나 끼는데. 더 그걸 거기에 다만 이제 더 추가적인 압박을 위해서 신발이 이제 느슨해졌거나 아니면 가죽이 늘어났을 경우에 당겨서 추가로 딱 맞게 묶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는 거는 사실은 물론 이런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인종마다 발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컨셉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실현하는 과정에서 보면 형편없다는 거예요. 우선 쿼드 핏이라는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여기 지금 이미지 사진을 보 이거는 좀 설명드리자면 이게 메시로 되어 있어요. 플라이니트 핏 터널이라고 해서 아니 그 안쪽에 있는 게 그렇죠. 이게 플라이니트 하나가 맨 처음에 발등만을 감싸는 소재에 아니 발등만 감싸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거를 디자인을 봤더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발등만을 감싸기 위해서 이 부분만 이렇게 일단은 연결이 그게 아니고요. 이게 아닌가? 실제로는 발등만 감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어보면 네. 이 바닥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보이세요? 제가 나중에 요거는 이미지 사진을 넣어드릴게요. 아,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여기까지 다 붙어 있어요. 여기에서 발등만이 아니라 저쪽 구조까지 연결해 발을 완전히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여기 중간에 있는 요 부분인데요. 지금 사진상으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게 쿼드핏이고요. 이게 요게 플라이니트예요. 이 부분이. 그리고 플라이 니트에 지금 끈을 끼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쿼드 핏 그 자체가 또 하나 위에 있어서 네. 가죽하고 이게 피터널 그리고 쿼드 핏 세 개가 네. 이렇게 네. 중첩돼 있어가지고 네. 상태입니다. 근데 웃긴 거는 이 세 개가 일치가 되지 않아서 떠 있어요, 안쪽에 보면. 무슨 얘기냐면 가죽과 지금 쿼드 핏이 사이에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플라이 니트랑 그 다음에 쿼드 핏이 따로 놀아요. 세 개가 다 분리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좀 이거 보고 웃겼던 게 축구화에 좀 장난친 느낌 이게 우리는 양말도 안 미끄러지게 하잖아요 지금 점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미끄러지는 양말에 환장해 있죠. 이게 그거죠. 왜냐면은 말 그대로 일체감을 주기 위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네, 것도 축구화가 발 네, 자체 네. 그러니까 양말은 발을 보호하기도 하는 기능이지만 네. 그 반대로 또 말씀하신 것처럼 밀착감을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그게 발을 위해서. 보호하는 기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네. 이거는 왜 분리돼 있느냐? 양말을 신었어요. 네. 양말 한 겹, 코드 피스였어요. 양말 두 겹, 플라이 니트가 있어요. 양말 세 겹, 가죽 안쪽에 패딩 되어 있어요. 양말 네 겹, 테이핑을 했어요. 양말 다섯 겹이에요. 패딩은 없는데 가죽은? 패딩은 없지만 뒤에 패드 처리가 되어 있죠. 천으로. 아, 천으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가죽 그리고 가죽 나서 자체에 텐션을 또 주기 위한 네. 거구나. 나이키 쪽에 나오는 설명과 그다음에 저희가 분석한 것들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게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일본 측에서 나온 설명 이런 걸 보면 여기가 원피스죠. 그래서 실밥이 없어요. 그죠? 맞아요. 가죽. 이 AC는 일본에서만 한국과 일본에서 나오는 모델이잖아요. 유일하게 네. 한국과 일본에서. 한국에서 일본만 나오는데 여기 지금 원피스예요. 네. 그러면 원피스를 설명을 할 때 요 스티칭이 많이 되어 있으면 예전 이런 것처럼 이런 것처럼 스티칭이 되어 있으면 일로 물이 들어간다든지 모래가 스며든다고 해요. 뭐 모래는 좀 오바고 물은 네, 물까지는 내가 인정하겠다. 네, 네, 네. 근데
좋아요. 물이 안 들어가요. 여기에 남은 피스여서. 네. 근데 여기는 어떡하죠? 여기 몇인데? 여러분, 요거 다 젖어요, 진짜. 이거 신고 젖은 운동량 가서 리프팅 10번만 하면 아, 양말 다 젖어요. 네, 실제로 플라이니트 오브라, 라이스트 오브라 네. 슈퍼를 매치 나왔을 네. 때 니트 이제 뭐지 코팅 안 돼 있는 부분은 땀에도 그렇고 물기에 다 젖었어요. 바로. 저희가 잘 몰랐는데 리뷰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네. 많은 분들이 인조구장에 고무칩이 스며드는 것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렇긴 하죠. 이제 걸리적거리고 하는 제가 그런... 보기에는 이 정도면 네. 요 구멍으로 다 들어가요. 아, 이거 그럴 수 있겠다. 이 사이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네, 여러분. 사이로 다 들어가요. 생각해보니, 왜냐면 요거는 사이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참, 나 그거 생각 못했네. 이 제품이 지금 쿼드핏, 그 다음에 그리고 플라이니트 피터널. 피터널. 네, 발등하고 발아치를 잡아주는. 네. 요 피터널과 플라이니트의 탄력이 달라요. 확실히 무슨 얘기냐면 텐션. 여기는 지금 발 안쪽을 등하고 잡아주기 네. 위한 근데 아까 이 탄력성이 있죠. 네. 그럼 이거는 발이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움직이면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안에 거는 안 늘어나죠. 안 늘어나죠. 여기 안에 거 있는 것은 축구화의 어퍼와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끈으로 당길 수 있어요. 그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요것과 요거는 안쪽에 있는 요 그 쿼드핏은 축구화 어퍼랑 따로 놀고 요거는 발과 따로 노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게, 쿼드핏이라는 것 자체가 네. 가죽의 늘어남을 방지한다고 얘네들은 설명을 써놨어요. 근데 쿼드핏은 사실은 가죽 늘어남 방지는 아니고, 이것도, 그것도 저 웃긴 게요. 가죽 늘어남 방지하는 거는 실제로 이 안쪽에 대고 있는 이 패드 천을 대는 것만으로 늘어남을 방지하는 맞아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붙여가지고 네, 늘어난 그 가죽 그래서 그걸 붙이는 거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요. 아니, 설명할 때 저도 어이없었던 보면. 게 지금 듣고 네. 말 그대로 PPC 터널은 늘어나는데 네. 바깥에 하고 요건 또 안 늘어나는데 네. 또 이거 끈이 분리돼서 끈을 같이 껴가지고 고정을 또 시켜야 돼요. 네. 끈을 이걸 넣지 않는 이상 쿼드핏 자체 의미도 없고 그런 이렇게, 걸로 봤을 때는 진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네? 결국에는 뭐죠 그러면? 끈을 당겨서 발이 밀착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발이 좁으면 여기 영향을 안 받을 거고 그쵸. 어떤 사람은 발이 넓으면 여기 영향을 받아서 타이트할 거고 타이트하면 끈을 세 개 못 당길 거고 그쵸. 좁아서 여기가 여유가 있으면 끈을 당겨야 될 것이고 결국 뭐가 조절하죠? 결국에 끈이 조절하는 끈을 조절하는 거죠. 그러면 바보라는 거죠. 이거 뭐하러 만들었죠? 저도 이야기하다 보니까 네. 그런 결론을 도달하는 거예요. 네. 왜냐? 끈만 가지고 생각해도 다시 원점으로 와서 그러니까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왜냐면 디자인도 그렇고 네. 기능도 그렇고 아이폰마저도 저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이 좋아하는데 네. 버튼 하나 없으면 네, 해결되는 네. 거 그런 걸 보면 이거 좀 안드로이드랑 뭐하러 세계옆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죠? 엑스플라이나 미즌 오네오나 그런 거 없어도 훌륭한데? 그쵸. 그러니까 발을 잡아주는 시스템이 네. 끈 하나로 저희는 저는 여기서 말하지만 끈 네. 하나로 완성되고 충분하다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칠 모델에서는 여기에 있는 여기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텅은 아니에요. 텅이라는 게 이렇게 튀어 올라와야지 텅인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사실 잘못된 건데 용어 자체가 그렇죠. 분리돼가지고 네, 여기에 발등 부분 이거는 그냥 일체형일 네, 때 발등 부분입니다. 그냥 이 일체형 때가 밀착감이 더 높아요. 사실은 그거는 맞죠. 왜냐하면 발을 훨씬 잘 잡아줘요. 네, 니트가 안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안쪽에 보면 그 다음에 이게 바닥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 자체로 완벽하게 텐션이 조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죠. 하나 신었을 때 예. 이거 하나로 끝난다는 예. 이야기입니다. 그 이 끈 없는 축구화를 생각을 해보시죠. 끈이 없는 축구화는 이거 하나로 끝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디다스에서 나온 플러스 모델이 다 끈이 없이 이 상태로 끝이에요. 근데 끈을 두고 이거 니트까지 둘 거면 끈을 없이 만들든지 아예 예? 이거는 두고 여기에 이거를 끈까지 두고 안쪽에 또 천까지 넣어서 밀착을 시킨다? 그 정도로 발이 좁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러게요. 인정별로? 축구화를 신으면서 대부분이 발이 좁아.. 그니까 뭐지? 발이 이렇게 뭐랄까 예, 예. 잡아줘야 돼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매장에서 예. 경험해봐도 발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불편해서의 문제가 맞거든요. 대부분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발이 이 발볼이 넓고 서양 사람들이 무조건 발볼이 좁다고 생각을 하시는 잘못 알고 계신 게 서양 사람들은 발이 커요.
그것도 맞다. 발이 크면 발이 큰 만큼 폭도 넓어져요. 그래서 제가 느낀 사회상 웃긴 게 뭐냐면 그 사람들도 그렇게 신발 불편한 사이즈를 업해서 크게 신어요. 그냥 안 불편해. 뉴발란스를 생각해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죠. 미국에서 나온 뉴발란스 사이즈 폭이 4개 단계예요. 미국 내 여러 다양한 인종이 있기 때문에 그 다양한 인종의 발볼에 맞게 맞춰서 가는데 제가 신고 있는 뉴발란스 442 모델의 D 모델이 스탠다드인데 스탠다드 모델이 그럼 사양사람한테도 스탠다드일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 스탠다드가 아니라 그렇네. 그죠? D 모델이 그럼 D 모델이 제발 잘 맞는다고 그러면 사양사람들 칼발이라서 발볼이 좋나요? 그건 아니라고 크게 따라서는 달라 왜냐면 그 기준이 또 다른 부분에 이렇게 사이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만드는 거는 정말 아마추어가 디자인을 하지 않은 이상 나올 수 없는 디자인이에요. 뭐 때문에 이렇게 만들죠? 세 겹, 네 겹이 되게?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안에서 꼬이면 양말 때문에 신다가 여러 번 신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 이게 뜯어지면 그러면은 진짜로 치과가 일체감이 안 들 거예요. 안 들죠? 왜냐면 이 천들을 걸리적거리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빈 여백이 생기면서 공간이 말리니까 천들이 그래서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겨울에 여러분들이 옷을 두 겹, 세 겹, 네 겹 입는 경우나 여름에 그냥 말 그대로 뭐 어디 놀러 가면서 그 뭐냐 요새 그 하나 수영복처럼 입는 거 있잖아요 생각이 래시가드? 그냥 래시가드 하나 입는 거랑 밀착감을 그냥 생각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것처럼 보건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밀착감을 제공하는 데 있어 디자인적인 기능성이 거의 아마추어적인 수준의 제품이라는 이건 정말 겁니다. 뭐죠? 예전에 아디다스에서 지금 이제 한 10여 년 전 얘긴데요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혁신팀이라고 만들어졌었어요 최근에 엄청 났었죠 나이키한테 축구사 하나 뺏기면서 제가 그게 제품 뭐 한 10여 년 전 같은데 제가 듣기로 그때 나왔던 게 여러 가지 나오고. 실험적으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튜닛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었어요 아 튜닛도 그랬구나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혁신팀에서 나왔는데 사실은 그렇겠죠 그러니까 좋지가 않으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그 결합시킨다는 거 자체가 지금 이제 그 뭐죠 클리치인가 아디다스 우리가 아 그렇죠 일체형으로 해도 네, 글리치 모델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나오진 않아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 글리치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델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금 그런 입장에서 보면 그니까 이 축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기술들이 나이키나 항상 저희가 팬텀 베놈도 마찬가지고 팬텀 비저미어스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나왔던 그 뭐죠 하이퍼 베놈의 이제 폼팟이라든지 논란이 많았던 이런 것들 소재에 대한 것들을 제가 얘기를 하면 나이키는 불필요하게 혁신을 그러니까 혁신의 함정에 빠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컨셉에 먹힌 인터파라는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그런 것처럼 좀 의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이 제품 따라서 그 리뷰 올리신 걸 봤는데 나이키는 TFR을 고급화를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제가 봐도 그럴 너무 것 질이 같아요. 떨어져요. 질이 떨어진다는 말이 느꼈던 게 너무 저도 떨어져요. 왜냐면 지금 대놓고 말했잖아요. 이 가격에 이 축구화를 사실은 좀 완곡하게 표현했잖아요. 뒤쪽 가서는. 이 축구화를 왜 신느냐 아니요 다른 저기 아울렛 가서 30-40% 할인받고는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무나 아마추어들이 신을 것 같으면 물론 저희도 프로는 아니지만 그쵸. 이 축구화도 어쨌든 그런 점에서는 최악이고요 그럼 이 축구화가 나쁘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셔야 돼요 이 축구화의 기술적인 컨셉상으로 지금 이런 부분들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런 쿼드핏이라든지 뭐 저 그 터널형에 해서 발을 잘 잡아준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게 이미 발볼이 충분히 넓게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여기에 비하면 가죽 자체가 이미 통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 이 모델보다 이렇게 해서 가죽 이 중족골을 더 잘 잡아준다고 하는 모델이 이것보다 더 느슨하니까 그러면 잡아주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사실은 거. 그렇죠 왜냐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면 이 축구화를 신었을 때 발이 이것보다 편해지긴 했는데요 여전히 토박스 부분은 문제예요 그거는 좀 성향의 문제이긴 한데요. 성향의 문제이긴 한데 저처럼 일본 축구화를 좋아하는 일본식 라스트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앞쪽이 처음에 타이트하긴 하지만 발볼이 잘 모아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비교적 핏감 그러니까 이 나이키가 추구하는 식의 발을 전체적으로 잘 감싸는 부분에서 핏감이 훨씬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교해 설명을 하자면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 분명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 발 앞부분에 나이키 제품을 신었을 때는 이 앞부분이 공간이나 발의 디자인의 모양에 맞춰서 발가락 이 앞을 이렇게 모아서 밀착감이 떨어지는 떨어지죠. 겁니다. 공간도 실제로 떨어져요. 많이 생기고 네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 자체에 대한 디자인 할 때부터 제품들 그러니까
보통 아디다스, 뭐 나이키 일본 나온 제품들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아시스나 이런 제품들은 이 여기 있는 것까지 핏을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발 전체에 대한 밀착감을 높이는 거죠, 발처럼.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나이키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만 중조골만 핏감을 진짜로 집착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여기는 따로 놀아요. 어, 그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편해요. 그냥 되게 편하니까. 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 아니, 아디다스 코파 19.1이 그래요, 지금. 19.1이 그래요. 네, 19.1도 여기가 타이트하고 여기가 토박스 부분이 여유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가 좀 놀면 또 다른 느낌일 수 있겠다. 다른 느낌이 아니라 원래 발이 밀착시키는데 실패를 한 거죠. 아, 그러니까 전체가 완전. 네. 왜냐면 저는 발이 감싼다는 거는 전체를 다 감싸야 되는데 여기만 감싸 여기를 뭐 감싸지를 못하니까 발끝을. 그러니까 저는 근데 이렇게 축구화를 안 신어서 선택을 할 때 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신진 않습니다. 축구화를. 그러니까 5mm 크게 간다. 저는 크게 가요. 그러니까 볼이 불편한 게 아예 싫기 때문에. 그래서 축구를 못 하는 거예요. 아, 기분 더럽게 나쁘네, 진짜. 아, 네. 일단, 그렇고. 그 방송 부족한 영어 아닌가요? 그렇게 뭐 이런 거. 더럽다는 거는 뭐, 아, 깨끗하셔서 뭐 욕도 하는데, 쌍욕도 하는 시대인데. 다 나쁘진 않아요. 좋은 점도 있어요. 이 가장 좋은 점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뒤쪽 킬 카운트 부분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유연하고 부드럽게요? 일본식 축구화를 그대로 흉내냈어요. 가장 흉내낸 거는 이 안쪽에 있는 이 그 실컵을 감싸고 있는 게 제대로 된 스웨덴. 그거는 모렐라에서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 다음에. 다르네, 좀. 예. 여기에 지금 아치를 지지하는 부분이, 높진 않은데, 요게 절묘하게, 여기에 있는 요, 그, 터널. 네. 요 끝에 밴드가 지금 위로 연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 끝으로. 이게, 발을 이렇게 딱, 잡아줍니다. 실제로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왜냐면 제가 잡아주는. 이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요거는 신의 한수예요. 예, 개선된 게 뒤꿈치의 발 핏감이 매우 편합니다. 그 다음에 개선됐어요. 힐 카운트 컵도 지금 나이키가 선택한 요 힐컵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네, 다르죠? 네, 모양이 달라요. 이 플라이 뉴트로 이렇게 감싸던 형태 안쪽에 이 플라스틱을 단단히 넣은 거 고정시키는 거와는 달라져서 이거는 요 앞 세대 정도에 만드는 방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옛날 방식인데 옛날 방식으로 왔어요. 근데 훨씬 부드럽고 좀 뭐랄까 그러니까 사용자의 편의를 좀 더 볼 수 있는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볼 수 금방 볼 수 있는 게 같은 사이즈니까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넓어 보이죠? 이게 훨씬 넓어 보입니다. 새로 나온 제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뒷부분과 이 뒷부분을 비교하면 위에서 봐도 여기에 공간이 훨씬 커 보이고 여기는 좁아 보이고 옆에서 봐도 여기가 더 넓어요. 그래서 당연히 발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발이 구조적으로 발을 편하게 만드는 데는 여기를 넓게 하면 편해지죠. 대신에 여기를 넓게 만들면 발이 좁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런 다양한 장치를 넣었다. 쿼드핏에다가 그 다음에 플라이니트에 뭐 그 핏터널 같은 걸 만들었다. 오케이, 좋아요. 왜 넣었을까요? 모르겠는데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치를 남는 거예요. 아, 제가 그래서 똑똑한 사람 누군가가 있으면 양말을 개발할 때 인솔을 문제를 자꾸 거론하지 말고 차라리 아치를 약간 집어넣은 양말을 개발을 하거나 하는 게 그 축구 선수들이나 아니면 발 아치에 문제 있는 사람들한테 축구화의 그 핏감을 높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거를 세 겹이나 만들면서 네. 아치를 보강해주는 시스템에다가 네.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왜냐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축구화에 기본적으로 가죽을 소프트하게 만들고 네. 끈이랑 시스템을 통해서 얼마든지 축구화의 핏감을 최적화할 수 있다라는 게 입장입니다. 근데 얘네들은 세 겹이나 만들면서 그러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보여줘야 되냐만 하는 그런 축구화가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상상을 해봤어요. 왜냐면 그냥 이런 무늬 아예 없이 네. 나이키가 그냥 민자 가죽을 써서 무늬가 없이 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여기도 고전적인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아예 만들었으면 이제 요게 예전 모델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통이 되어 있고 사실 이게 클래식한 축구화의 표본이죠. 그냥 요 거를 저런 식으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하이텍에 대한 첨단 기술에 대한 사실 첨단 기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컨셉의 디자인이라는 게 새로운 디자인인데 그 디자인은 오히려 저런 디자인으로 갔었으면 정말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이게 지금 안쪽 같은 게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시면서 신호가 느끼는 게 뭐냐면 뭐 이 뒤쪽 부분에 대한 편안감은 말씀드렸듯이 이거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훨씬 뛰어나요.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차용감 자체가. 네. 그리고 가족에 대한 것도 소프트한 게 만족스럽고. 네네. 근데 뭐 이제 완성도가 제가 볼 때 떨어지는 거죠. 총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여기 이제 나이키가 추구하는 기술 컨셉이 정체성이 약간 애매하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는 건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한 바가 이 사람들이 지향한 바를 그대로 이 축구화가 구현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나이키 축구화에 대해서 걔가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긴 한데 그러시구나. 자기들이 생각한 하시. 컨셉이 그대로 축구에 정말 구현되고 있느냐 하는 거. 적절하게 그러니까 의도한 대로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선수들의 경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무게가 굉장히 가벼워졌잖아요. 네, 재보셨을 때 FG 제품 기준으로 무게가 210g? 200g이었고 네, 정도 돼요. HJF 같은 경우 좀 무겁습니다. 아무래도 맨땅에 사용하기 스터드 자체의 무게라든지 이 이제 함유된 이제 밀도라는 게 다르겠죠. 네. 그래서 이거 같은 280에 290 정도이기 때문에 무게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스터드 자체 무게 차이 이렇게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훨씬 경량화되어 있고 부드럽고 잘 만들어진 부분은 맞긴 해요. 이게 외부에서 AG가 나오나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로 다이렉트라고 나오고. 왜냐면 저는 처음에 지금 내심 발이 편하면 여기에 이 HG 모델을 사용을 해볼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무게 차이가 지금 80g 가까이 나서 이게 체감상 좀 나는 차이예요. 네. 실제 신어봐도 그리고 되게 묵직해요. 제가 이거 들어보고 안에 다른 게 뭐가 들어가 있냐서 했는데 실제로 무게를 재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요즘 신고 있는 엑스플라이가 너무 가볍고 좋아서 에센셜 하잖아요 그 축구화는. 그래서 지금 이 축구화도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굳이 나오지 않는 AG 대신에 그럼 이 HG를 착용해 볼까 했는데 이 스터드가 굉장히 얇고 단단해서 얇고 단단하고 낮고 충분하게 그립감도 제공할 수 있는 스터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아웃쪽 실전 쓸 때 차용감 좀 뭘까 봐 차용감에 낯설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쪽 두 개 정도의 스터드가 바깥에 이제 트랙션이라고 나이키 말씀하신 디자인 컨셉처럼 밀리지 않는 걸 봐요. 이쪽이 약간 높게 느껴져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질감이 나올 수 있지만 충분히 인조잔디나 맨땅에 신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긴 하죠. 네, 근데 저도 원래 무게에 민감한 사람은 아닌데 이게 너무 묵직해서 저도 의외예요. 무게 이야기 이런 거 원래 잘 안 하시던 분인데 여기 어퍼가 얇게 발을 감싸주면 반대로 여기가 약간 여기가 그 저 스터드의 무게감 이런 것들이 이 어퍼에 의해서 커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어퍼 자체가 둔탁하게 발에 와 닿으면서 무게가 무거우면 못 신어요. 그러면 사실 좀 옛날 풀마킹이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둔탁한 느낌. 둔탁하면 스터드도 둔탁하니까. 네. 그래서 그렇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좀 스터드에 대한 걸 좀 HFG 신어보고 그러셨을 때는 네. 개인적인 소견으로 어떤 게 좀 나으신가요? 저는 FD 쪽을 굳이 AG 쪽으로 갈 필요도 없다고 봐요. 이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게 실제로 저희가 구부러 틀어봤더니 이렇게 유연해요. 굉장히 이거 별로 힘을 안 주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FG를 이름이 뭐 하이퍼 스테빌리티죠? 네. 네네. 그래서 사실 잘 이거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잘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FG 기준으로 나이키보다는 우리 스터드의 길이도 좀 짧아져서 이 앞부분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인조잔디에 신을 수만 있게. 근데 저희가 전제로 하는 건 상태가 괜찮은 인조잔디를 말합니다. 그래서 뭐 뒤축이나 앞쪽의 스터드 높이는 짧기 때문에 가능하고 뭐 HG랑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신어보실 수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봉코님의 입장에서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도 두 개 신어봤을 때 이게 더 얇고 부드럽긴 해요. 근데 이 플랫 자체는 이제 하나로 돼서 안에 뭐 얇기 때문에 저는 좀 충격에 대한 거는 H2 쪽이 아 글쎄요. 그거는 별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그래요? 지금 여기에 그 포론이 들어가 있는 소재가 사용이 돼서 그 제가 아식스 엑스플라이에 자꾸 말씀드리는데 거기 또 플레이트가 아주 두꺼운 편은 아닌데도 그 인솔 자체가 아주 얇은 편은 아니어서 인조구장에서 사용하는데 큰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제품의 플레이트가 유연하고 굉장히 유연하잖아요. 지금 진짜 유연해요.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 나이키가 이제 이까지 왔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환영할 일이긴 해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축구화의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생각할 때 일본식 축구화가 좀 가장 근접해 있지만 그런 부분은 흡수해서 만들어왔던 느낌이기 때문에 제가 이 7하고 지금 8 두 개 이게 7 인솔이고 이게 8 인솔인데요. 네. 실제 두께 차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느낌상으로는 느낌상으로는 일단 더 8 쪽이 더
두툼한 느낌을 받게 돼요. 벙커 피셜입니다. 잘 안 하는 느낌상 벙커가. 실제로 어떤 게 더 두꺼운지는 이걸 후드 게이지라는 걸 체험하기 아긴 하는데 두께를 잴 수 있는 데이터를 할 수 있는 걸로 앞쪽은 제가 보기에 확실히 이쪽이 약간 더 두껍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두께 차이만 하더라도 실제는 굉장히 큽니다. 축구에서. 그래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요즘 스터드들은 요 자체가 길다고 하더라도 스터드와 스터드를 이어주는 부분에 요렇게 선들이 있죠. 그러니까 보조적인 거로 말씀하시는 그다음 여기도 얄짝 튀어 올라와 있죠 지금. 그쵸. 충격으로 더 완화시킬 수 있는 구조들이 좀 많이 개선되어 있기 지면에서 때문에. 올라오는 스터드의 프레셔들을 실제 길이보다는 조금 더 실제 길이가 주는 스터드 프레셔보다는 조금 더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장점이 있다고 봐요. 야, 이렇게 좀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사이즈에 대한 거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궁금해하실 거니까 신제품이고. 그렇겠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 제품은 265를 신고요. 네. 뭐 이제 마지스타 오퍼스 같은 경우도 65를 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제품을 신어봤을 때 가죽이 워낙 저희가 봤을 때 슈퍼 소프트입니다. 네. 기존에 봤던 나이키 그것도 추가해서보다도 말볼도 더 넓어졌고 더 넓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65를 신었는데 실제로 신어보니 65가 커요. 이 앞에가 더 많이 남고 근데 60을 신어도 되겠더라고요. 지금 신고 온 양말이 오고 촬영하는 시간이 양말을 좀 두툼하고 신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60을 신었는데도 여기에 약간은 남지만 65보다 훨씬 핏감이 더 좋고 불편한 게 없었어요. 일단. 저도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예전 이 TM4도 전부 260입니다. 260인데 이 제품은 260을 신었을 때 남아요. 그래서 다른 모델보다 저는 일단 발끝이 남는 축구는 안 신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확실히. 발끝 감각 때문에 뭐 제가 아주 그간 선수는 아니지 뭐 그간 뭐 프로 선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부분은 조금 민감한 편이어서 신발이 약간 남으면 그러니까 260을 신었을 때 여기는 어쨌든 제 발에도 아주 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개선이 됐다는 거지. 이거 자체가 저기 뭐 밴드가 없는 상태로 그냥 일반 개방된 상태에 비하면 여전히 타이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중족골 쪽은 타이트하게 잡아줘도 여기가 남는 구조인데 거기에 길이까지 남으면 그거는 제가 신을 수 없는데 문제는 그러면 저는 이 볼 때문에 여기를 타협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255로 갔을 때는 더 타이트해지니까 그쵸. 그거는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저한테는. 근데 시도는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충분히 시도는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시도를 해본다고 하면 이 FG 스터드로도 인조구장에서 충분히 이 정도 제품이면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인조구장은 잔디 길이가 굉장히 있어서 천연잔디 느낌을 주는 그런 구장이면 시도를 충분히 해볼 수 있고 특히 이 제품이 엘리트 제품이잖아요. 엘리트죠.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이 방송을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 중에 선수가 있다 만약에 중고등학교 대학교 선수들이 있다고 하면 그 선수분들은 어차피 그나마 좋은 구장에서 경기를 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럴 확률이 예, 그분들은 뭐 주저 없이 FG로 가더라도 대회를 나가거나 치르거나 경기를 치르거나 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봐요. 그쵸. 제 생각에는 이 축구화를 신고 어떤 분들은 한 10경기 정도 하고 나면 오히려 발이 이렇게 볼이 느슨해졌다고 저도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불만을 터뜨리는 분이 있을 분명히 수도 있을 있다고 수 봐요. 그래 여태까지 좀 말씀드렸듯이 이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슈퍼 소프트에 편해지고 저도 나이키 드렸지만 이전 2세대 3세대 그리고 나이키 신어보드 TM4 찾으시는 분들 발이 편하다는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것처럼 여태 전례 이해 없이 가장 편한 저는 TM4 축구화로 여러분들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매장 가서 신어보시더라도 편하게 신으실 수 있어. 근데 단 넘어가면 슈퍼 소프트의 약점은 뭐냐? 아까 말씀하신 빨리 늘어나요. 빨리 늘어 몇 경기 신었는데 흥거지는 거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핏감에서 동떨어지게 되면 그건 또 반대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좀 딜레마도 약간 갖고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축구화는 더더욱 절대적으로 여러분들께 하나 아셔야 되는 게 길이를 희생시키면 안 되세요. 근데 좀 말씀드리는 게 저는 길이를 희생시켜서 신습니다. 네. 편하게 그냥.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된 입장에 제품을 초이스하는 선택인 건 알아주시고요. 네, 네. 그렇지만 이게 저희가 좀 이제 정리해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의 이제 막바지로 와서 네. 사실 저는 사실 그때 보고 완전 기대를 안 했어요. 네네. 왜냐면 더 형편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체형 구조에 대해서 너무 실패한 이런 뭐지 기능적이라든지 핏 자체에 좀 불안정한 감이 너무 타이트하거나 너무 못 잡아주거나 근데
한 가지는 이거는 건진 것 같아요. 나이키가 본코님 말씀처럼 축구에 대한 어느 정도 시각에 대한 다른 접근이 아닐까 이렇게 슈퍼소프트로 낸 것 같아요. 글쎄요, 이제 그건 저는 약간 그런 그렇게 보다 우선 이 축구가 처음 이미지 공개됐을 때는 여기 다이아몬드 텍스처 때문에 이게 거의 이제 메인이었어요. 네, 이게 메인이었는데 실제로 받아보고는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를 가죽의 이 형태 가공 형태가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다 펴져버리니까 이거 자체는 이제 크게 없다는 걸 알게 돼서 그쵸. 이렇게 주름이 생기면 면적이 더 늘어나거든요. 그거는 맞네. 예, 주름이 있으면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구부러져 있던 게 펴지니까 예, 예. 더 이제 나중에 발볼이 가죽이 더 늘어나거나 하는 거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아마 더 여기에 가죽을 잡아주는 쪽에 더 신경 썼을 수도 있고요, 나이키에서. 두 번째는 이제 그 부분을 떠나면 결국에 이제 핏 관련된 부분이 2중 3중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저의 관심은 이제 그 부분에 집중이 됐던 거고 리뷰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이루어진 편이에요. 여기에 인형 있는 요 가죽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고요. 사실은 뭐 아무 의미 없어요. 네. 다른 데 다 쓰고 있고 네. 이미 뭐 보편화된 거기 때문에 네. 네, 오늘은 좀 색다르게 저희가 두 사람이 이렇게 딱 타이밍에 맞춰서 재선택에 딱 그리고 저희들이 딱 이렇게 위치를 해서 사실 TM4 에이시라 제품이 나오거나 뭐 이미지만 사실 크게 기대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많습니다. 저희가 올리는 축구와 리뷰 영상 중에 아마 제일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나이키 축구가 인기가 많고 한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네, 뭐 저희 리뷰를 전 세계에서 보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제일 관심 많은 제품이니까 나이키가 어쨌든 대중적인 인지도 판매도 판매량에서 가장 많은 제품이니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뭐 저만의 시각이 아니라 공커님의 시각과 저의 시각 같이 이렇게 한번 축구화를 진짜 1부터 10까지 있으면 다 파헤쳐봤고요. 네. 왜냐면 사실 다른 채널에서 올릴 수 있는 정보들이 너무 미약해서 왜냐면 출시 전에 제품이 올라와서 좀 기대라고 봤는데 뭐 제품에 대한 설명을 빼놓고는 저희 좀 얻을 수 있는 게 없었어서 실제로 보고 저희가 느꼈던 제품에 대한 이런 디자인 컨셉 그리고 쓰임 실제로 착용을 여러분들이 해보셨을 때 느낄 수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토탈에서 이야기를 진짜 풍부하게 말씀을 해드렸고요. 저는 좀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 정말 개선된 타입의 나이키에서 전혀 안 만들던 축구화의 타입이 약간 섞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느 부분들이. 근데 이게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좀 기로에서 있는 축구화 같기도 해요. 한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장에서 신어보시고 한번 더 좋은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사이즈에 대한 것들 이전에 핏감들은 확실히 이전 것보다 더 좋아지고 아 마사지 사이즈 추천은 한 단계 내려가시느라고 말씀해 주시긴 합니다. 기존에 신던 나이키 TM4보다는 그래서 매장에 좀 더 잘 느껴보시고 여러분들이 뭐 이 축구화에 대해서 잘 느끼실 수 있는 기회가 저희가 이 동영상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의 실착 리뷰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캥거루 가죽 제품이긴 하고 그 다음에 뭐 앞쪽 발이 약간 남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선 뭐 스터드 아까 말씀드린 스터드 자체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제품을 가지고 FG 좋은 인조구장에서는 테스트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긴 하는데 저희가 이 실착의 리뷰까지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우선 혹시라도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 구입을 하신 다음에 인조구장에서 실제 한번 차보시고 뭐 리뷰를 좀 주시면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저희가 실착 리뷰까지 가는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네. 오셔서 찍어보고 싶다고 하시면 그래도 언제든지 오셔도 되죠. 그러셔도 됩니다. 저희는 영상을 예전에 저희가 초기에도 그렇게 안내를 한번 드렸는데 혹시 개인 축구화를 가지고 영상 리뷰 저 본인이 갖고 계신 축구화를 리뷰를 해보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저희 사무실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예. 네, 그것도 하실 수 있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고 네, 그래서 훈님은 이 제품에 대해서 제품의 성능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실제로 제품으로 봤을 때 네네. 기대치가 너무 낮았어서 네네.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네. 왜냐면은 사실 특별하게 외관적으로 다이아몬드 받겠다고 해서 그거는 뭐 저희가 예상해야듯이 크게 느껴질 외피의 그건 없다 생각했는데 네. 착화감 자체가 엄청 끌어올려진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나이키를 기존에 좋아하던 분들이 편하게 신을 수, 편하게 신을 수 있다는 그 장점 자체만으로 추천도 충분히 할 만하다. 추천도 할 만하고 스터드에 대한 것 따라 말씀하셨을 때 충분히 전에 이제 AFJ 이런 좀 얇은 스터드에서
불호지만 네네네. 여러분들이 신기나 이제 기존에 선호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매력적인 제품으로 다가와서 네. 다 저희가 말씀드린 단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실측을 하고 아, 뭐 단점이라기보다는요. 저희가 지적한 부분들은 그 기술적인 부분에서 크게 항상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그 나이키가 추구하는 기술도 크게 기대하지 마시라. 기대하지 네. 마시라. 축구화 그 자체의 가죽과, 그러니까 캥거루 가죽이 좋은 점은요. 왜 캥거루가 자꾸 터치를 얘기 안 하냐면, 가죽이 부드러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드러운 것 때문에, 그게 이제, 발이 전달이 될 때, 부드럽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좋은 점이니까, 뭐, 충분히 캥거루 가죽 축구화를 원하시는 분들이면 충분히 사용하다,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FG 모델이긴 하지만, 인조구장에서도 잘 관리된 인조구장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니까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그래서 한번 나이키 제품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원하시는 분들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 이 HG는 가급적 HG죠? 이 HG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이 HG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본에서 기획이 된 제품들은 라스트 모양도 달라요. 좀 FG랑 네, 라스트 모양도 다르게 나와서 축구 자체 굉장히 둔합니다. 그러니까 맨땅에서 차실 분들이 이거를 선호를 하시고자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맨땅에서 꼭 차고 싶으신 분들은 이 모델 말고 다른 모델 쪽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HG 모델을 하드그라운드라는 맨땅에서 사용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요. 이 제품의 하드그라운드 말씀하시는 거죠? 이 제품에 대해서 맨땅에서 소모되는 거나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리고 축구화도 무겁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스터드라든지 이 가죽 어퍼의 모양 이런 것들이 이 FG보다 밀착감이 더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 HG 모델을 구입하시는 거는 좀 반대고 훨씬 와이드. 저도 처음에는 저도 이 HG 모델로 인조구장에서 한번 나중에 괜찮으면 차봐야지 그랬는데 실 제품을 보고는 많이 접었어요. 그 마음은 뭐 무게감이나 피팅감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FG 쪽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늘 저희들의 리뷰를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네. 가끔 저희 리뷰를 보시고 축구화를 구입하셨다는 분들 계셔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저희가 리뷰를 하는 거는. 진짜 예, 솔직한 예. 말씀하시네요. 예. 왜냐하면 저희 리뷰랑 또 실제 착용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느끼시는 부분들. 그런 분들 피드백을 주시면 또 좋으니까 뭐 그런 글 저희랑 다르게 느끼신 부분들은 또 올려주시면 저희가 부족한 부분들을 또 많은 분들이 보완해 주시겠죠? 그거는 좋죠. 그래서 네. 저희 댓글 달아서 항상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뭐 마지막에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FG를 추천하긴 합니다만 인조잔디에서 파워선대의 천연잔디 축구화 제품에 대한 뭐 보상이나 환불 규정은 뭐 모두 다 여러분의 책임에 있습니다. 아, 그거는 사실은 우리 후님이 그 AS 관련된 영상을 만들었었어요. 만들었는데 너무 잘못 만들어서 제가 영상을 폐기를 시켜버렸어요. 뭐 형편없어서. 그래서 나중에 또 아마 그 AS 관련된 부분의 영상을 우리 후님이 다시 만들 수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시 따로 영상을 아마 네, 그래서 왜냐면 최근에 그 제대로 해보겠다고 마이크까지 아 마이크인가요? 네 뭐, 마이크 샀어요. 네, 레코더 마이크 보이스 레코더 네, 샀고요. 구입을 했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그거 간단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FG 축구화 천연잔디 사용한 아니 인조잔디 사용한다는 거 파손에 대한 그런 책임이라는 것까지 감안하시고 구입하셔야 된다는 거 네. 간단하게 저는 예전에 처음 이거 나왔을 때 이걸 생각하고 끔찍하게 놀랐었어요. 다이아몬드 구조죠? 다이아몬드 구조에 플라스틱에 엄청 울퉁불퉁하고 네. 정말 발이 불편한 구조입니다. 아니 멋있는 축구화였어요. 네. 그래서 진짜 더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진짜 마지막이죠? 진짜 마지막이에요. 네. 진짜 네. 마지막으로 네, 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